188쪽 박스. 자, 1번 항상 지목을 먼저 봐요. 임야. 임야. 누가 갖고 있다? 종종. 종종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산림 보호 목적. 외우면 안 돼요. 분리과세. 그 다음 2번은 터미널, 터미널. 옆에 염전도 적어. 터미널, 터미널, 염전과 함께 공급 목적이죠?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 그 다음 3번은 어떤 땅이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읍면에 있네. 그럼 군 지역에 있다는 거죠?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니까 범위 안. 기준 면적 범위 안이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요 공장용지. 공장용지잖아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가 아니라 분리과세요. 군읍면은 공장 땅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받지 않냐.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자, 그 다음 5번 조심해야 돼요. 2% 미달.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 면적이니까 사업용 땅이죠? 별도 합산. 맞네요. 제외를 물어봐야 종합합산이에요.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래서 가장 어려운 게 끝났어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도 분리, 별도, 종합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점수 주려고 뭐가 나오나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문제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별 딱 붙이고 납세 의무자. 이에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나온다고요. 그럼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년 내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다? 6월 1일. 6월 1일 현재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다 내는 거라고 현행법상.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이에요? 5월 말까지 공시가격을 만들죠.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7월달 또는 9월달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사실상. 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다? 돈 주고 사고 팔았을 때는 잔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다. 내가 6월 1일 소유자라면 1년치를 내란 뜻이에요. 1년치.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뭐다? 양도양수가 됐죠? 양도양수가 됐다. 잔금이 끝났을 때는 1년치는 누가 낼까요? 양수인이 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는 양수인이 낸다.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거기 시커먼 거 나와 있네요. 참고해.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 긋고.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양도 양수가 될 때는 1년치 누가 낸다고요? 양수인. 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이 낸다. 왜? 6월 1일 주인이니까. 그럼 6월 8일 날 팔면은 1년치 누가 낼까요? 그래서 6월 2일부터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 도인이 내는 거예요. 도인이. 도인이 5월 28일 날 잔금 받으면 양수인. 6월 8일 날 잔금을 주고 받으면 1년치 양 도인이 낸다고요.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이었죠? 6월 1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 집 살 때는 언제까지 잔금을 처리해야 돼요? 집 살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돼. 그래야 양도인이 내고. 집을 팔 때는 언제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그러면 양수인이 낸다고요. 이렇게.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누가 낸다?
양수인. 왜? 양수인 소유니까. 2일부터는 양도인이는 거예요. 가장 세법에서 쉬운 거예요. 안분한다 그런 게 없어요.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데 꼭 안분한다 이런 걸 찍어. 이상한 거. 그러지 말아요. 참 대전은, 저는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전은 어디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전철에 꽉 차 있어. 어디를 가는지 몰라. 서울간 대전만큼 진짜 많아요. 어디를 가? 어떤 그 할머니는 밑에다가 신발에다가 그 미끄럼 방지역에서 헝겊으로 칭칭 감고 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활동할 수 있다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역사에서 이렇게 기차 기다리라고 봤는데요. 그 탤런트가 나왔어요. 탤런트가 나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딱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언제든지 콜라면 뛰쳐나올 수 있는 대화 상대.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게 배우자잖아요. 그죠? 배우자 안 가. 그러면은 혼자 다니죠? 그러면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성격상 안 갈 수가 있잖아. 그럼 날 뜻하면 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등산 가잖아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역세권에 살면 안 된대요. 먼지투성이에요. 문을 못 열어놓잖아, 아파트.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분은 어디에 사냐면 양평에 살아요. 서울에 살다가 아파트 팔아서 전원주택에. 그럼 그런데 못 갈 정도면 아파트에 살더라도 딱 문 열고 나가면 5분 안에 이렇게 공원이 있다거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역세권에 살아요. 문을 못 열어놔. 공원도 가까운데도 엄청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안 좋다 이거지. 단 그런 데는 좀 교통이 불편하죠. 그래도 그런 데 살아야 좋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쓰면서 살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히 남자들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집에 가거나 자고 나와야 된대요. 아, 근데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뭐냐면 마지막 코스는 나는 경비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 경비가 82세예요. 최연장자가. 이번에 최저임금도 좀 올랐잖아요. 그죠?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갔어요. 조금 올려주고 시간 1시간 줄이고. 그럼 전체 관리비가 한 2,00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도 강남 민간들은 반대예요. 경비 해고. 완전 있는 놈이 더 무서워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럼 중개사 자격증은 진짜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죠? 좋은 자격증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1일까지 팔면은 수. 일수 찍으러 가자. 수예요, 수. 도망가자. 도. 도. 일수. 1일까지 수가 내는 거예요. 수가 매수자. 양수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2번 내려와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네. 이 재산이 공동소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에 미칠 거예요. 지분권자. 거기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지분이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나면 안 돼. 지분만큼 지분권자. 아파트가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고지서가 두 장 날라오겠죠? 지분만큼 지분권자. 그다음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 과로가 뭐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뭔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럴 때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하게 나누어서 결국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낸다? 지분권자. 자건 공유자가 나오면 무조건 결론은 뭐다?
지분권자의 지분권자, 큰 자, 1인, 뭐 최연장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지금 막 넘기고 막 그러고 있네요. 지금 넘기라고 제가 안 했어요. 계속 엇박자예요.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헛소리할 때 찾아요. 3번 주택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3번 주택. 주택 나와 있죠? 소유자가 다르네. 다르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이야. 주택.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건물가액이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네요. 토지가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해서. 통합해서 계산하잖아요.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어떻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매겨요. 왜? 주택가액을 발표할 때는 합산해서 발표해야죠. 공시가격. 그래서 합산해서 먼저 뭐를 계산한다? 재산세, 산출세액.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 갑과 을로 안분해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갑과 을로. 그럼 안분할 때 기준은 뭐다? 세금 액수기 때문에 지방세는 뭐 기준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해서 각각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 뜻이에요. 세 번 출제됐다. 그럼 1번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합산해서.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안분은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고요.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금을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만들어요. 그럼 정부는 우리들의 재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놓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땅의 시가표준액은 3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1년에 한 번. 그럼 100만 원을 나눠야죠. 그럼 갑돌이는 5억 중에 2억, 5분의 2는 갑돌이 세금이고 5분의 3은 뭐다? 을돌이 세금이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나오면 의제 납세 무과자가 나왔네요. 의제.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네. 이번에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그럼 칠판 봐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원래 같은 거예요. 내가 실질주인, 내가 등기부등본상 주인. 원래 똑같죠? 똑같잖아. 그러나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다는 얘기야. 잔금이 끝났죠. 그럼 소유권 변동이 끝났다고요. 그럼 둘 다 가만히 있어. 땅 팔고 집 팔았느냐.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아가요? 공부상 소유자. 이에는 실질주의는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네.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매도자인 을에게 날아가겠죠? 구청은 갑을 모르니까 등기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법은 신고하라. 누구를? 갑. 그럼 갑에게 날라가. 신고하면. 근데 신고를 안 하죠. 대부분 안 하면 누구에게 날라간다? 공부상. 신고 안 하면 갑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간다. 이렇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뒤에 지문이 달라져요. 신고하면 진짜 주인,
안 하면 모르니까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참고 나왔죠?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등본 소유자, 미등기일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 즉 매도자의 매도자.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그림 나와 있네. 그림 나와 있죠. 넘어가면 항상 기준은 6월 1일 꼭대기.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간에 매수자가 전에 팔더라도 매수자가 내고 6월 1일 후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외. 6월 1일. 자, 매매. 잔금이 끝났네. 잔금이 끝났죠?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 뜻이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재산이네. 이번에는 상속인의 상속 칠판 봐요. 그럼 상속은 원칙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갈까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겠죠, 원칙은. 그러나 거기 뭐라고 찍혀 있어요? 등기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요. 이건 뭔 뜻이에요? 상속재산을 분할 중에 있어요. 분할 중에 있기 때문에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예요. 그럼 박스 주된 상속자가 누구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럼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받았을 때는 배우자에게 날아가요. 배우자는 진짜 좋은 거야. 자녀보다 0.5를 더 받아요. 자기 명의로 안 돼 있더라도 배우자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죽으면 자녀보다 0.5를 더 받아. 그러나 죽기 전에 다 자녀에게 증여해버리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배우자는 황 되는 거야. 아, 재산이 많은 자는 다 자녀에게 증여해버려, 사전 증여. 그러나 우리 같은 서민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주죠, 그죠? 믿으면 안 돼요, 배우자는. 왜?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주고 싶어도 자녀가 1순위입니다. 통닭이 한 마리 있어. 딱 누구 줄래 하면 98%가 자녀 준대요. 여자들 심리가 특히.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 고개 끄덕거리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머슴이야, 머슴.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연장자. 시험은 연장자라고 나와요. 지문이 너무 기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이다.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밑에.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밑줄 그어요.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 개인이 공부상 소유자죠? 그러나 사실상은 누구 재산이야? 종중.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를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종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온다? 개인, 공부상 소유자. 만약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종중 앞으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괄호 4번이에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가 가장 많이 나오네요. 자, 밑줄 그어요. 매수계약자는 두꺼운 글씨 적혀있죠. 누구랑?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뭐다? 연부. 연부에 밑줄 그어요. 연부. 그 다음 엔드 두 번째 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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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이 아니라 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자, 칠판 보자고요. 서구청. 여기 서구래매요. 이거를 300억에
300억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한다고요. 갑돌이에게 매도 300억을 구청사를 신청사로 이사가기 위해서 구청사를 팔 수 있죠. 300억. 그럼 덩어리가 크니까 무슨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연부. 연부. 그럼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갑을 매수 계약자. 계약자예요. 계약자. 그러면 연부. 연부. 연 기억나죠? 이거 어떤 연이야? 2년. 2년. 연나면 2년. 2년은 어떤 년이라고 그랬어요? 사연이 많은 년. 사연.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연부는 이제 계약서를 몇 년 썼냐? 3년 썼어요. 연부는 2년 이상 썼다고요. 덩어리가 크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구청에 3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럼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100억. 100억. 이렇게 세 번,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한 번 남았네. 이 시점에서 서구청과 매수계약자는 무상 사용권을 주기로 했어요. 무상이란 단어가 나와. 한 번 남았죠?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서구청 거예요. 서구청 거라고요.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이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갑돌이는 서구청을 수리해서 임대사업 등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매수계약자가. 그럼 이득은 누가 본다? 매수계약자가. 알아들었어요? 소유권은 서구청 거예요.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매수계약자가 된다고요. 매수계약자예요. 그래서 서구청 엔드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가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도 출제돼요. 유상은 뭐다?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라고요. 이럴 때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유상은 없는 거예요. 사용료를 주니까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무상.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이제 5번 올라가서 5번으로 가요. 신탁법. 5번은 신탁법이다. 신탁이 뭐다? 믿고 맡기는 거. 그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의 밑줄 거. 수탁자. 수탁자가 뒤에는 보지 말아요. 지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럼 갑. 갑이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서 신탁등기를 했네. 등기부등본상. 을에게. 신탁등기가 믿고 맡겼다고요. 그럼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탁자.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얘기 좀 해봐요. 갑.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위탁자. 그다음 실질주의는 누구예요? 갑. 믿고 맡긴 거니까. 갑은 을은 관리처분을 하는 수탁자라고요.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위탁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탁자까지만 알아요. 기본강의니까. 그럼 왜 수탁자로 법을 만들었을까요? 위탁자가 을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해외에 나갈 수도 있죠? 장기 체류. 국내에 안 들어와. 그러면 시청은 뭐다?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도 돈 낼 사람이 없잖아요. 딱 재산 상태를 보니까 맡겼네. 바로 수탁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탁자. 그래서
드실 때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수탁을 드시면서 법상 납세 무자를 생각해야 돼요. 수탁 암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양괄호 6번. 요즘은 암탉이 우려야 집안이 흥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직장 나가잖아요. 롯데 그 캐사 이마트에서 잘려서 롯데 캐사로 가서 성격이 특이해서 왕따 당해서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유니폼이 달라. 롯데 유니폼이야. 물어봤지 어디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롯데 나가고 있더라고. 주 5일 근무. 그래서 한 140만 원 정도 받아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돈을 수없이 만지잖아. 대리만족 얼마나 좋아. 집에 있어봐야 아주 안 좋아요.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팔방미인이에요. 그 캐시하다가 지게 오면 생선 코너에 가 장화 신고 꽃게 완판을 치는 여자예요. 여자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6번 사업시행자. 어떤 방식? 밑줄 그어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네요. 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땅은 무슨 땅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채비지보리지 밑줄 긋고. 채비지보리지 밑줄 긋어요. 세 번째 줄. 채비지보리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므로 채비지보리지. 그래서 이 지문은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큰일 나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 7번은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어떤 때를 얘기한다. 시커먼 박스. 소송 중에 있다거나. 시커먼 박스. 생사불명.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나 공부상 소유자를 파악 못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사용자. 그래서 귀속자가 들어가면 용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쓰면 안 된다. 사용자. 그래서 저기 노량진 가면 김용자란 아줌마가 있어요. 제발 좀 용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용자가 들어가서 팔자가 센데 원래 그래요. 용자 들어가면 팔자 세요. 선우용녀 팔자 세대요. 지가 얘기했어. TV에 나와서.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용자가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끝났슈. 왜 출제될까요? 점수 주려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강의한 게 딱 정리돼서 나왔죠?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길래 정리돼서 딱 나온 거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 그 다음 오른쪽 193쪽으로 갑니다. 이제 자,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네요.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산출세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배운다고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타이틀이. 자, 그럼 열거된 게 몇 개예요? 다섯 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개네요. 다섯 개.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시가표준액.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게 없어요. 다 뭐 기준이다? 이렇게 시가표준액 기준이라고요. 꼭대기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다만 부동산 세 가지 세 녀석은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려요. 반드시 여덟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 폭탄을 맞아요. 지금보다 배 이상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비율을 써서 시가 표준액을 낮춰주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비율도 올리겠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도 내립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는 요거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비율을 올리려고. 이거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나왔네. 박스 나왔잖아요. 시커먼 거.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퍼센트 알아야죠? 참고. 별 하나 딱 붙여 참고. 토지건축물은 부자니까 몇 프로?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다? 60. 60%. 그래서 67. 60%.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왜 안 붙어요? 이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만들어.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의 절반 수준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비율을 써서 더 낮춰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어요. 그럼 용어정리 제일 아래 시가표준액 용어정리 알아야죠? 1번 법률에 따른 뭐예요?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을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시가표준액. 우리 배웠잖아요. 취득세에서. 토지는 뭐다?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그 다음 건축물은 2번은 건축물은 이렇게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국 누가 만들어요? 옆에 적어요. 2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2번 옆에 적으세요. 이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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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누가 만든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 그래도 결론이 나왔네. 박스. 재산세잖아. 오른쪽. 취등록면허세는 개인법인 구분해요. 그러나 재산세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과세 기준을 연재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뭐 무슨 뜻인지 말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칠판 보자고요. 대전시에 아파트를 아파트가 있어. 시세 5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시세. 근데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4억이네요. 그럼 정부는 재산세를 5억 갖고 계산할까요? 4억 갖고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4억 갖고 여기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폭탄이에요.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아파트니까 주택. 그러면 과세 표준이 4억이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 2억 4천만 원.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쓰면 공시가격이 내려가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합니까? 세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뭐다? 4억 갖고 계산하면 지금보다 세금이 더블 이상 나와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60%. 토지 건축물은 부자니까 몇 프로? 70%.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대표 예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물어보는 거네. 과세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 일체가 뭐다? 통합해서 하나로 개별주택가에. 이게 시가표준액이죠? X 틀렸네. 뭐 이게 안 붙었잖아 옆에. 이게 안 붙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붙었잖아요. 그 다음 2번 건축물. 건축물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이죠. 근데 이게 옆에 여덟 글자가 없잖아요. 아, 이게 붙어야 된다고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여덟 글자가 60% 70%. 자, 2번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죠. 안 붙었네. 공정 틀렸네. 자, 5번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몇 프로부터? 60%. 이 60%를 뭐라 그래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붙었네. 그럼 답이 4번이네. 4번이죠. 5번 건축물. 벌써 틀렸네. 뭐 법인장부 이런 거 쓰지를 않아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항상. 너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여기 봐요.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이거 붙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비율이 몇 프로야?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60. 부동산.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이게 안 붙으면 틀린 거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과세표준 물어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으면 틀린 지문.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자, 그 다음 세율. 자, 세율로 갈까요? 세율. 이제 세율로 가야지 이제. 세율. 항상 지방세는 세율을 뭘로 나누나요? 표준세율.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눌까요? 중과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중과세율은 출제된 적이 없어. 표준세율만 알면 돼요. 오른쪽. 그래서 표준세율이네. 오른쪽 표준세율 나와 있죠? 그럼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옆에 저거 탄력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의 몇 프로? 50%. 그래서 왼쪽에 나왔네. 왼쪽에 2번 나왔잖아요. 탄력세율. 2번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왼쪽에 2번에. 나와 있죠? 아, 이번에 50%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계속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매년 내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만. 불가피할 때만 50%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다 아까 설명했죠. 토지. 오른쪽은 토지. 자, 토지. 1번에 밑줄고 무슨 합산? 종합합산. 토지 1번 종합합산. 그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요? 두 번, 세 번째 줄.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 한 금액. 이걸 갖고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는 거죠. 아, 종합합산이니까 토지가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네요. 모두 합한 금액을 갖고 과표를 계산했다 그 얘기예요. 그건 합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쓰지 않고 무슨 세율을 써? 초과누진.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3단계. 3단계로 되어 있죠. 1000분의 2에서 최고 뭐다? 1000분의 5까지.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원래는 별도 합산. 줄고 별도 합산도. 마지막 줄.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해서? 모두 합한.
종합별도는 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인세. 그럼 저기 여기 보세요. 자, 과세표준을 계산해 봤어. 2억이 나왔어.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니까 2억 나왔다고요. 그럼 종합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가정해서 그럼 종합 세율표 그럼 2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나요? 2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원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3단계에 들어가죠? 그럼 이 뜻은 뭐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5천만 원까지네요. 2억에서 5천만 원까지 1단계. 그럼 5천만 원까지는 0.2. 1000분의 2, 10만 원. 그럼 밑으로 내려간 거야. 합치라고. 그 다음 2단계는 얼마에서 얼마 계산한다. 5천에서 1억 원 이하. 그럼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몇 프로? 0.3.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증가되고 있죠? 변동되고 있잖아요. 0.3, 1000분의 3. 그럼 3단계는 1억. 1억. 2억에서 5천, 5천 계산했잖아요. 그럼 1억은 0.5%. 그럼 얼마 나와? 50만 원. 그럼 다 더해. 다 더하면 세액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계산은 절대 하면 안 돼요. 3단계 초과 누진.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자,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넘겨봐요. 표. 별도도 3단계잖아요. 한번 계산해 봐요. 별도로. 그럼 일단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봐야죠. 자, 2억이니까 몇 단계에 들어가? 별도는. 아, 2억은 2억까지잖아. 1단계에 들어가잖아요. 2단계는 2억 넘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건 할 필요 없죠? 그럼 별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2억에 몇 프로? 0.2. 1000분의 2. 그럼 얼마가 나온다? 40. 이렇게 종합이 많이 나와요. 투기 목적이니까. 별도가 덜 나와요.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초과 누진이 뭔지 알았죠? 이렇게 단계별로 곱한 다음에 세액을 다 합치는 거야. 그러나 실무에는 간편법으로 가요. 이거는 법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계산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초과 누진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됐어요? 비례세율은 구간별이 아니라 한 방에 곱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주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양괄호사 한번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고요. 자, 그럼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별장.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 4%.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0분의 40. 1번 별장. 197쪽 꼭대기. 그 다음 2번은 별장 이외에 그 밖의 주택은 4%가 아니라 초과누진 0.1에서 낮은 세율 0.4. 몇 단계로 돼 있어? 4단계. 그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4단계로 돼 있어요. 4단계로 이해는 3단계가 아니라 1000분의 1에서 최고 몇 프로? 1000분의 4. 0.1에서 0.4%. 4단계. 칸이 4개죠? 이러니까 어떤 분은 칸이 5개래. 4개예요. 숫자 들어간 거. 그럼 우리의 아파트 어떻게 계산해요? 2억 4천. 여기다가 0.1에서 0.4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정부는
0.1에서 0.4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다고요. 누진세율로. 단 뭐는 별장은 그냥 4%예요.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1000억짜리도 4%. 비례세율. 이거 4%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밑에 거를 누진세율.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갈까요? 왜 여기를 보는 거야, 지금 쓸데없이 지금 저쪽을 봐야죠. 미션에서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고급 주택은 밑으로 와요.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별장 및 고급 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간호진 4단계로 간다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종부세랑 연관이 있어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부세.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에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제외.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 매겼으니까. 그러나 이 나머지는 뭐다? 낮은 세율로 먹였죠? 그래서 종부세에 포함해서 일정가액을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낮은 세율로 과세한 거예요. 0.2 붙으면. 그래서 결론이 뭐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려요. 별장만 4%다. 이유는 종부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럼 고급주택을 4%로 계산하면 종부세 만들 일이 없어요. 강남 인간들 다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고요. 비싼 아파트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고급주택 나왔네. 중간에 3번 봤슈? 봤어요? 안 봤어요? 3번. 고급주택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대한 일반주택과 세율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각계 적용해요. 동일하게.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주택이잖아.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끝났네. 주일, 사랑, 사랑. 숫자배열. 주택은 암기를 꼭 해야 돼요. 세율구조. 주일, 사랑, 사랑 4단계예요. 자, 그 다음 밑에 6번.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했다. 주택은 물세죠? 물건별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6번. 기억. 1인이 여러 개.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요. 각각 계산해서 합치면 총세액이 된다. 합산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여러 개 있을 때 알아들었나요? 상가를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상가별로 따로따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 뜻이라고요. 따로따로 계산하면 따로따로 세금액수가 나오죠. 합치면 총세액이 나온다.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라고요. 그다음 198쪽 꼭대기 봐요. 198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여 꼭대기. 주택과 별장. 여기 보세요. 별장도 주택이 뭐예요?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잖아. 항상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일반 주택 또는 고급 주택이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꼭대기. 자, 주택은 언제나 낮은 세율, 초과누진이죠? 0.1에서 0.4. 옆에 적어 몇 단계? 4단계. 그럼 과세 방법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 따로따로. 그다음 별장은 무조건 4%야. 별장 4%. 똑같잖아, 오른쪽은. 주택과 같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토지 건축물을 합산하잖아. 아, 주택 그 자체는 뭐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해. 그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아이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답을 대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 여러 개다. 여러 개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럼 이 자체는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 토지와 합산. 합산한다고요. 그 자체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매겨요. 그래서 여러 개는 주택별로 매기되 그 자체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매기는 거예요. 여러 개는 뭐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기되 따로따로 매기는 그 주택은 건축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 별장도 주택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의 주택은 왜 이렇게 써? 우리의 주택은 누진세율로 쓰죠? 우리의 주택은 이렇게 나오면 누진세율로 가요? 4%로 안 가고? 왜 누진세율을? 왜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어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 써야죠? 집값이 낮으면 낮은 세율 써야죠?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주택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누진세율을 쓴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세율이 낮잖아요. 0.5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재산세 끼켜야 10만 단위로 나온 거예요. 서민들은. 자, 잠시. 그리고 이거 오늘 프린트 있어요. 기출문제 1, 2월 달은 목표가 세법은 기출문제 기본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와요. 알든 모르든. 그럼 몇 번까지 배웠어요? 오늘 프린트. 1번 배웠네. 2번 배웠죠? 3번까지 배웠잖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배웠어요. 쉬는 시간에 잘 안 풀리겠지만 문제라도 읽어보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죠.